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빅히트고요. 코드 번호는 이제 35282호입니다. 현재 11월 25일 수요일이고요. 빅히트의 경우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신규 매수 관점을 보기도 하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사면 안 되는 가격대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에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빅히트는 몰라도 다 방탄소년단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도 또다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만 가볍게 빅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방시혁 프로듀서가 이제 원래는 JYP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2005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설립을 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육성하고 음악 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작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흐름은 원래 이제 언제였죠?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원래는 이제 기관 쪽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부분들, 원래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물량이 잠기는데, 그게 이제 풀렸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강세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그런 계기로는 이제 3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이 이제 1900억 원, 영업이익이 401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실상 상당히 엔터주들 중에서 상당히 잘 나온 실적을 자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은 뭐, 근데 지수에 비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좀 지수가 잘 가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음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웃긴 게 지수가 가게 되면은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런 걸좀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 지난주 20일 정도에 이제 새 앨범인 BE가 이제 BE라는 앨범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도 이제 타이틀곡 Life Goes On을 무대를 처음으로 가졌었고요.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BE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막좀 나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조용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음악 자체가 막 좋다라는 뭐좀 조용히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약간 열정적인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좋아하는, 네, 그런 부분이 조금만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앨범 자체는 제 기준에서는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방탄의 뭐 찐팬은 아니고, 그냥 음악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봤을 때와 이거 진짜 쩐다 쩐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근데 진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아이돌 중에선 가장 멋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 좀 조용한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외에도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뮤직이라든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이런 레이블들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현재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소속 아티스트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뭐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XT라고 해서 이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 다음에 세븐틴, 그리고 뉴이스트, 여자친구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공모가 이후에 진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예,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이 작용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침체,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 관심도 많아지고 화랑을 띠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공모가 아래에서 이제 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밑에 있는다라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빅히트 그 회사에 환불까지도 해달라는 검색어를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걱정도 좀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약간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될것 같고요. 다만 그 앨범 자체가 이제 모멘텀이 작용이 조금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예, 15만 원대부터 19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게 이제 기대감을 작용을 했고, 이제 발매가 되면서 좀 기대감이 조금 한껏 조금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재료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의 군대 문제, 네,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탄소년단 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람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1, 2년이라도 뭐한 2, 3년이라도 이제 군대를 늦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그 사이에는 또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빅히트가 이제 다른 엔터주들과 좀 차별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팬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이 방식에 따라서 이전에 뭐 90년대나 2000년대, 뭐 2010년도 때랑은 많이 달라진 흐름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이제 커뮤니티 할수 있는 플랫폼인 위버스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쪽과도 이제 경쟁 상대로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네, 쏙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다 이제 증권사에서 나왔던 레포트들도 있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앨범 하나하나 그 곡 안에 있는 무슨 뜻이 있고 어떤 뜻이 있고, 그게 흔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예. 레포트에서 이제 그 앨범 속에랑 뭐 뮤비에서 나오는 어떤 뜻을 풀이하고, 근데 사실 주가가 하락하니까 사실 무의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빅히트의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그러진 않다. 다만 프리미엄이 예전에 많이 붙었던 것과 달리 적정 주가에서 놀고 있는 기분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나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6조 2천억 원, 6조 2천억 원 정도 하는 대형주 쪽에 이제 엔터에서는 상당히 큰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형주들보다는 좀 정석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해요. 네, 단순한데 일단 추세가 지금은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전에 이런 매물 이런 데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다음 레벨에서 놀고 있죠, 현재. 네, 이 정도의 레벨에서 놀고 있는데, 일단 지수가 중요한데 여기를 좀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예, 이런 데를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상승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음 매물대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켜주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분석을 해볼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정도의 트렌드를 제가 이제 보고 있었죠, 최근에. 예, 이 정도의 그래도 최근에 만들어진 추세 정도는 참고를 하고 있었는데, 추세가 이제 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음 레벨까지 열어두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은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단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레벨들도 상당히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뭐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뭐 크게 깨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매물대, 그러니까 이전의 저점, 이전의 저점이라고 하면은 한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좀 지켜주는 방향을 보여줘야 된다. 예, 아직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는 또 밑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가로 긁어줘야 되는 흐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또 사람들은 또 심리가 좀 꽁꽁 얼게 되면서 또 밑에서 사길 원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줄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걸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조금 걱정,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하단 구간에 온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또 매수 가담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하기에는 나쁜 차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빅히트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 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 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